자, 신부님 첫 번째 드레스입니다. 어때? 어, 뭐 이쁘네. 그걸로 해. 그게 다야? 그럼 뭐가 더 있어? 됐어. 어?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헐, 헤어진 거야? 웨딩드레스 입은 것보다 예비신랑 리액션이 잘못했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결혼까지 다시 생각해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남자가 저러면 섭섭할 수도 있지. 아, 정말요? 그럼 아빠는 엄마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 어떻게 리액션 하셨는데요? 아, 아빠는 리액션 완전 거수였지. 우리 때는 웨딩드레스 리액션 정말 정말 중요했거든. 리액션 애매하게 했다가 파혼한 예비부부도 얼마나 많았다고. 엥? 하죠?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 아빠는 자, 첫 번째 피팅입니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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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문을 열어주세요! 아,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내 신부라니! 아니,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바로 리액션이 나온 거예요? 그건 바로 아빠의 진심이니까, 엄마를 향한. 엄마 반응은 어땠어요? 너희 엄마 그때 엄청 감동해가지고는. 아니, 뭔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즐거워? 엄마, 웨딩드레스 피팅할 때 아빠가 해준 리액션 이야기 들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 내가 얼마나 창피하던지. 네? 자, 마지막 열 번째 드리겠습니다. 알겠어, 제발 그만. 그만, 그만, 그만. 3일 뒤가 제수씨 웨딩드레스 피팅이라고 했지. 어,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잔말 말고 따라와. 나중에는 나에게 엄청 고마워할 테니까. 핵심은 뭐다? 첫 피팅 리액션이라! 왜? 기선제압을 해야 하니까! 기선제압! 처음 피팅할 때 뭐 근처에 들거 있으면 들어서 동작을 더 크게 만들어요! 정 들거 없으면 의자라도 들어서 막 환호하셔야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100마디 멘트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리액션이 최고 중요하다! 왕, 자기 너무 이쁘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나? 라는 것보다 우와! 헐! 우와! 이게 더 신부에게 먹힌다! 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피팅! 필살기 무조건 나와야 해요! 필살기가 뭔데요? 우세요! 좀 더 우세요! 좀 더! 자, 이 정도면 무조건 합격! 저, 여보! 어? 그때 웨딩드레스 피팅 날 말이야, 정말 창피했어? 으그, 낮에 이야기한 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아, 아니 그냥... 얼른 들어와서 자! 어, 나 TV 조금만 보고 들어갈게! 그래, 그럼! 슉. 웨딩드레스 피팅 날, 내 모습을 보고 울어주는 남자, 감동적인 하루, 석준 하트 1순. 컷. 이것도 좀 봐주세요.